발표 시작해야 될까요? 예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페라 소프트웨어 조만영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눈도 엄청나게 오던데 어떻게 또 많이 오셨네요. 아, 여러분, 발표, 과거 혹시 뭐 저 발표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? 들은 분도 있으신 분? 아, 한 분 계시네요. 아, 안 드셔도 되는데, 그럼. 그,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웹 쪽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다녔는데요. 그, 오늘 이제 여기 주최하신 여기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대부분 좀 웹보다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개발자분들, 뭐 자바라든가 전통적인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좀 오늘 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한번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웹의 현재와 미래 개발자분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낯설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뭐 너무 먼 기술적인 미래나 이런 것보다는 오늘 그 세미나 컨퍼런스 주제에 맞게 트렌드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저는 그 오페라 소프트웨어에서 2006년부터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W3C 대한민국 사무국에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블로그나 트위터나 이메일 계정이 있으니까요. 많이 많이 그 연락을 취해 주시고요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현재와 웹의 현재와 미래, 현재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항상 좀 과거도 살펴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옛날 얘기 잠깐 하고요. 그리고 현재 웹이 얼만큼 발전됐는지,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웹이 활용되는 부분들,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 뭐 많이 들어보실 수 있지만 WEC 웹이라든가 그리고 TV 그리고 진짜 앞으로 펼쳐질 가전에서의 웹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과거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그 웹 뭐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? 웹 모르시는 분이 없죠. 웹이라는 것이 뭐 1989년 뭐 팀 버너스리가 만들어서 그때부터 발전이 왔다. 한 20년이 됐다. 이런 얘기 하고 있고, 여러분들이 현재 익숙하시기에는 한 1990년대 후반쯤, 96년, 7년 이때부터 월드와이드 웹이라니까 엄청나게 이제 붐업이 됐죠. 그러다가 딱 10년 전이네요. 2000년대 뭐 엄청났어. 닷컴 붐, 뭐 인터넷 막 주식 대박치고 막 주당 한 10만원씩 가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렇게 한 건 챙기셔서 인생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요. 그런 큰 붐이 있었고, 그러다 이제 또 닷컴 붐이 확 꺼지면서 뭐 인터넷이라는 게 별 벌거지 없는 게 됐죠. 또 웹이라는 게. 그러다가 한 2005년부터 뭐 웹 2.0이니 뭐 소셜 네트워크니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.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쭉 훑어보면 아마존, 야후, 이베이, 뭐 국내로 치면 네이버, 뭐 싸이월드 이런 것들이 막 흥했다가 뭐 없어지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과거의 한 10년, 과거의 10년 동안에 그 웹이 흘러왔던 걸 보면요, 대부분 어떤 관점이었냐면 서비스로서의 웹이었습니다. 서비스로서의 웹. 뭐 홈쇼핑이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무슨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뭐 기발한 서비스, 회원가입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 광고 창출하고 또는 유료 모델 가서 하는 뭔가 서비스로서의 웹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기술로서의 웹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. 특히 여러분 같이 이제 개발자분들은, 웹 개발자분이 더더욱 아니신 분들은 웹이라는 거 하면 드는 생각, 웹 기술이라는 거,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 너무 쉬워요. 컴공과학지 이런 데 뭐 학부 때 컴공과 공부를 해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그거 안 하잖아요. 그걸 내가 왜 하냐, HTML, CSS 이런 거 내가 왜 해. 수치스럽죠, 이런 거 하는 거. 컴공 다니는 학생이 그런 거 하는 거 아주 굴욕으로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너무 쉬워요. 누구나 야, HTML 누구나 책보면 일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기술적으로 전혀 무슨 도전의식이 가지지 않습니다. 우리 같은 개발자들한테는. 그리고 별로 웹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뭘 해봤더니 뭐 되는 게 없어. 뭐 플래시 같은 거 써야 멋있는 게 나오고, 뭐 좀 자바 애플릭 같은 거 붙여야 뭐 동작을 하고,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갖죠. 그리고 과거의 10년 동안은 실제로 그랬습니다. 웹이라는 게.
근데 뭐 2000년대 중반부터 뭐 AJAX니 뭐 오픈 API니 뭐 이렇게 잠깐 나오다가 뭐지?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다가 또 그냥 사라졌어요.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개발자분들한테는 뭐 그냥 여기 계신 분 말고 웹 개발자라고 하신 분들한테 뭐 PHP나 뭐 JSP나 뭐 Ruby on Rails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야 아, 이게 웹 프로그래밍인가 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. 이제 그러는 동안에 웹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. 웹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 웹 기술인 거죠.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. 그래서 뭐 요새 여기저기서 뭐 HTML5니 뭐 CSS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오늘 또 HTML5 관련해서 별도의 또 세션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그걸 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럼 현재 HTML5, CSS 웹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발전을 했는지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죠. 지금은 뭐 HTML5 쇼케이스 그런 데모 사이트인데요.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시죠. 이 사이트 보신 분 계세요? HTML5 이런 데모 같은 거 뭐 많이 나오는데 많이 좀 보고 그러시나요? 그 HTML5 뭐 나와봤자지 그게 뭐 사실 그러죠. 그 이거는 그 HTML5 보다는 이제 좀 CSS3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든 데모인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전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다 이제 플래시였죠. 플래시가 아니어도 이런 게 되는 것이죠. 인터랙션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된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도 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그 HTML5 중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인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. 캔버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바스크립트 API를 이용해서 브라우저에서 동적으로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웹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. 있었죠. 플래시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됐죠. 또는 뭐 다른 기술을 쓴다든가. 근데 이제는 순수하게 웹 기술만 가지고 브라우저가 이런 걸 다 동적으로 그려내는 겁니다. 또 그리고 요즘 그 가장 혁신적인 HTML5 비디오라는 게 있죠. 네, HTML5 비디오. HTML5 비디오라는 거는 미디어 플레이어나 플래시 플레이 없이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비디오를 재생하는 겁니다. 브라우저가 미디어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더 이상 플래시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근데 비디오를 플레이백 할 때 어떻게 플레이백을 하냐면 그냥 비디오 태그, 우리가 이미지 태그, 뭐 P 태그 하듯이 이미지 비디오 태그라는 거 안에 소스만 지정해주면 이렇게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. 뭐 DOM이라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전문가시겠지만 태그로서 비디오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DOM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. DOM 영역 안에. 그럼 DOM 영역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? 이런 게 되는 거죠.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얼마든지 이 DOM 엘리먼트를 왜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HTML5, CSS, 자바스크립트 이런 게 결합되면서 다양한 이펙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브라우저만 가지고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. 이런 3D 같은 이런 효과도 이제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한 것이죠. 그리고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 그림들은 실시간으로 그 오픈 API에서 플리커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오고 있죠.